질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정말 뭐 국어 학습지, 뭐 국어 문제집 참고서, 뭐 독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교육 없이 스스로 몰입하는 초등 국어, 네, 이거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서 초등 국어 공부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초등 국어는 사실 공부를 할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책 읽으면 되고요, 책 읽고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면 됩니다.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저학년인데 지금 이제 이런 뭔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하는 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아이들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초등 국어는 결국 엄마가 책 읽맘, 책을 읽어주는 엄마, 책읽파, 아빠가 읽어도 되고요.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면 돼요. 제가 이거 최근에 제가 책 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에 뒤에 보면은 한글 책 제가 추천하는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석기시대 천재 소년 우가 이런 책 진짜 재밌거든요. 상상력이 막 너무 뛰어나고, 예, 요런 그림책 있잖아요. 아이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 얘 그래도 1학년 학생인데 그림책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그냥 쉬울수록 좋아요. 쉬워야지 재밌고, 재밌어야지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실력이 늘어서, 어쨌든 초등 저학년이고 지금 이제 책유가 이런 거 시작을 하신다면은 읽어주면 돼요. 아이가, 그리고 읽어주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딸이 그러니까 그 뭐지, 한글은 뗐는데 글을 쭉 읽는데 다 읽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런 수준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걸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애기처럼 읽어줬어요. 한 시간씩 읽어줬어요. 그렇게 한두달 정도 저 진짜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기대 없이 그냥 읽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한두 달 지나서 학교에서 엄마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빌려왔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계속 그림책만 읽어주다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읽어줬죠. 읽어주다가 어느 날은 애 잠깐 놔두고 갔는데 그 사이에 얘가 못 참고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읽기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우리 애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늦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초등 고학년, 지금 고학년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책육아로 그래도 한글책을 좀 읽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5학년 정도에 고전 읽는 거 되게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 네버랜드 클래식이라고 시공주니에 나온 그 전집이 있는데, 뭐꼭 그게 진짜 그것만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전집 하나 쭉 사서 그래서 이제 한권 읽을 때마다 뒤집어서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지, 그러니까 반 이상 이렇게 막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전 읽는 이제 즐거움, 그리고 아이의 수준 이렇게 좀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일까. 5학년 정도 되면은 좀 이제 생각이 조금 깊어져요. 그러니까 고전을 읽고 뭔가, 그래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도 읽는다 이러면서 그 아이의 독서 습관과 흥미를 좀더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 초등 국어는 저는 사실 국어 학습지나 뭐 국어 문제집 뭐 참고서 사실 별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교과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애가 너무 싫어해요. 애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엄마 학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계 굉장히 나빠지고. 그래서 그래, 그냥 네가 읽고 싶은 책 재밌게 읽어라. 책을 읽으면서 생각할 줄 아는 아이. 저는 이제 어쨌든 제 교육의 방향의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좀 포기를 했죠. 당장 학교에서 단원평가라든가 이런 거 성적 약간 포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별로 안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 저처럼,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때는 별로 아이가 이렇게 뛰어나게 보일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중학교 때도 조금 안 보이다가 고등학교 가서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고력이랑 뭐 상상력, 문해력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목표로 한 사교육은 있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교육은
바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교육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사교육에서도 종사했었고, 그리고 지금 학원 선생님인 이제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이 나빠! 절대 하지 마!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닌데, 사교육에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해서 답이 절대 없다. 그것만 해서는. 그러니까 사교육은 이용하는 거지, 활용하는 거지, 의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교육에 맡기면 안 돼요. 엄마들이 되게 그게 맡기고 싶잖아요. 제 그 마음 100% 200% 완전 공감해요. 예, 맡기고 싶죠. 얼마나 편한데요. 근데 거기에는 그러니까 답이 없다.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너무 힘들 것 같다. 사교육 없이 하는 거는 불안감도 있지만 그게 이게 될까요? 그냥 확신도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던데,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뭐든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힘들게 시작한 일은 끝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습관이 되고 루틴화가 돼서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자동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 최소 1년. 그러니까 우리 딸 같은 경우는 한 1년이니까 1년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루틴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자동으로 돼요. 근데 이제 아들은 무려 3년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되니까 이제 애가 좀 저절로 그냥 당연하게 당연히 오늘 할 일 해야 되고 이런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뭐 한 1학년, 1, 2, 3학년 그 3년 이제 진짜 집중 투자 그렇게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진짜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1학년, 2학년 때, 3학년 이때 잘 잡아놓으면요, 이게 너무 편해요. 내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냥 격려만 해주고, 그럼 엄마는 엄마 자기개발 막 신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 공유하고, 그러면 애가 이제 스스로 저절로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힘든 게 아닌데 다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데 이게 그 사교육, 제가 이제 거기도 있었고 했지만 사교육 마케팅의 핵심이 뭐냐면 불안감과 조급증이에요. 엄마들의 불안감, 조급증 이거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게 솔직히 진짜 힘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너무 당연하게 다 보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 이겨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엄마가 자기 개발하면 돼요. 진짜. 자기 개발 앞에 뭐 하냐면은 자녀 교육서. 그거 읽으시면은 거기에 진짜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자꾸 옆집 엄마 얘기를 듣는 거야. 사실 진짜 그 엄마가, 그 옆집 엄마가 뭐 영어학원 안 다니면 큰일 난다는데 그 옆집 엄마 영어 전문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교육 전문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 책임질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 말을 진짜 들을 필요가 진짜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아이 믿고 그리고 정말 전문가 말을 믿으세요. 자녀 교육서 읽으시고. 저 진짜 제가 자녀 교육 올인하는 3년 동안 제가 원래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자녀 교육서만 읽었어요. 그리고 읽는 족족 저는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기주도 학습 내 주도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나왔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뭘로 해야 되지?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난 거를 옆에 귀퉁이에 막 적어요. 그런 식으로 책을 한 권 다 읽잖아요. 그러면 적은 것들을 바로 적용을 해요. 당장 지금 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거 뭐 딱 해보고 그런 식으로 3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편해졌어.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전혀 진짜 정말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사실 주변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는데 정말 뭐 국어 학습지 뭐 국어 문제집 참고서 뭐 독해 그리고 뭐 요즘 어휘력도 중요하다 해서 어휘 문제집 그리고 뭐 학습지도 많잖아요 국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